드디어 수시와 정시로 선발하는 2022학년도 약학대 입학 전형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모집 인원, 지원 자격, 교과 반영 방법, 가산점 등 많은 정보 중 꼭 필요한 정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 전형으로 선발하는 약대의 모집 인원은 총 37개 대학 중 강원대, 목포대, 부산대, 숙명여대, 충남대를 제외한 32개 대학 1,655명입니다. 먼저 강원대, 목포대, 부산대, 숙명여대, 충남대는 편입학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대입 입학 전형인 수시와 정시로 선발하게 됩니다. 수능 시험은 자연계 기본형인 국어, 수학, 영어과 탐한국사를 실시하고 일부 대학 전형에서는 수학 및 사탐 응시자도 선발합니다. 즉 36대에선 정시 모집에서 선발하고 이화여대에서는 미래산업 약학 전공에서 수시 정시 모두 선발합니다. 인제대는 정시 모집에서 3명 선발합니다. 또한 차이과학대 수시 모집에서는 사탐 선택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서울대는 수시 정시에서 서로 다른 분야의 과탐 1, 2 또는 2, 2를 선택해야 합니다. 동일 과목 1 플러스 2 불가인 학교는 경성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입니다. 또한 경상대는 지구과학을 제외합니다. 경상대는 표준점수로 수학의 10%, 과탐 1 플러스 1의 5%, 과탐 1 플러스 2의 10%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단국대는 백분위 점수로 과탐 2의 5%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36대는 백분위 점수로 수학 5%, 과탐 3%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순천대는 수학의 5점, 과탐의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우석대는 백분위 점수로 수학의 10%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 외 정시 모집에서 과탐 한개 반영하는 곳은 대구 가톨릭대, 36대, 조선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시 모집에서 면접 실시하는 곳은 아주대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 인제대 정시 모집 일반은 인문 3명, 자연 9명을 선발합니다. 중앙대 학생부 종합에서는 다빈치형 인재 10명, 탐구형 인재 15명을 선발합니다. 충북대 학생부 종합은 학생부 종합 1 4명, 학생부 종합 2에서 3명을 선발합니다. 이화여대 미래산업 약학 전공은 인문 계열이 지원하는 과정이며 자연 계열도 지원 가능합니다. 서울대 학생부 종합은 지역균형 12명, 일반 32명 선발합니다. 원광대 학생부 종합은 지역인재 전형에서 전북 11명, 광주 전남 5명을 선발합니다. 36대 학생부 교과에서는 일반 4명, 학생부 교과우수자 8명을 선발합니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대학은 129명으로 중앙대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화여대 96명입니다. 약대 예상 합격선은 평균적으로 치2회와 수2회 사이쯤으로 예상합니다. 수시 최저학력 수준은 3하보, 4하보 등으로 매우 높습니다.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인천 지역 약대는 서울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36대, 연세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약학 대학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각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